자, 핵스쿼트,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의 컴파운딩이 지금 진행됐고요. 네, 다음 한 분은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의 컴파운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의 컴파운드. 누구 차례지? 한 바퀴 돌았나? 여기 지금 유. 오늘 많이 하네. 아니야. 여기가 많이 들을 많이 안한것 같아. 한번 해봐. 얘는 두 번이나 했어. 그러니까 여기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쿼트 이따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여성 두 분이 스쿼트 한번 더 하고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스쿼팅도 배워놔야 될 거예요. 자, 레그 프레스는요. 원판을 여섯 장 낄게요. 기본으로 여섯 장부터는 시작해야 돼. 이건 그 머신이기 때문에 좀 쉽거든. 여섯 장이나 봐요. 얼마 안 돼요. 240kg. 다섯 장 끼면 100kg잖아. 자, 레그 프레스 마찬가지로 무게 중심이 확보된 장비예요. 그리고 스쿼트보다 훨씬 무겁게 할수 있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원판 무게만 120kg, 120kg, 240kg야. 맞잖아. 근데 이걸 20kg 바벨에다가 6장을 끼면 260kg거든? 저의 맥스 스쿼팅 무게가 260이에요. 근데 이거는 스쿼트는 하나밖에 못해. 근데 이건 30개 할수 있어. 본인도. 근데 이제 30개 하는 요령을 알려줄게요. 그냥 막 깊게 내리면 안 되고, 레그프레스는 깊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다리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딱 꺾인 데 있죠. 거기에 뒤꿈치가 딱 맞으면 딱 맞아요, 이 장비는. 그다음에 좀 조금 넓거든. 조금만 좁혀주고.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좁혔다. 요 정도. 그다음에 밀을 때발 뒤꿈치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그다음 힙은 빼줘야 돼.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붙이고. 그 다음에 손잡이를 여기를 잡아서 몸을 약간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럼 여기에 힘이 또다 들어가거든? 한번 이렇게 힘 줘봐요. 한번. 힘 줘봐. 힘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다음에 우선 처음에 띄워줘요. 이거 내가 저기 제끼고. 그다음 손을 딱댈 테니까 여기까지만 내리시면 돼. 처음에 천천히 무게 받으면서 내려보세요. 여기까지. 되죠? 네, 미세요. 빵. 다필 필요 없어요. 자, 시작. 하나, 둘, 둘, 하나, 둘. 빨리. 셋, 넷, 다섯. 무릎 벌어지지 않게. 여섯, 조금 더 내려. 그렇지, 이거. 여덟, 아홉, 열둘, 열셋. 조금 더 빨리.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0개. 하나, 좀더 내려. 둘, 셋. 네, 다섯, 여섯, 40개 가자. 40개. 자, 10개 더. 마지막, 10개, 마지막. 고고고고. 쉬면 안 돼. 자비 없음. 하나, 둘, 빨리. 셋. 밀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자, 보디빌딩에 이제 일어서시고요. 미안해. 그 보디빌딩에 운동해 보면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지점까지 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거의 실패할 정도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 보면 10세트를 하더라고. 레그 프레스 막 무게 올려가면. 근데 그거는 이 레그 프레스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 못 하는 거지. 그냥 냅다 무게만 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같이 반복수를 높이고 뭔가 그냥 여기 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한 세트를 딱 진행을 하면 두 번째 또 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못할 거. 근데 그런 느낌으로 레그 프레스와 레그 스텐션 조금 쉬었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갖고 레그 프레스, 레그 스텐션 두 세트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운동 방법으로 주별 빈도를 높여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강하게 자극 주고 하루 쉬고 또 한 번 그렇게 강하게 자극 주고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근육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한 번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 안 돼. 걸어가는 동안만 쉬고 가서 레그 익스텐션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불타는 느낌이 레그 익스텐션에서 전달돼야 돼.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죠. 내일 뭔가 정말 내가 어저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위치는 똑같으면 될 것 같고요. 걷어 차버리면 안 돼. 레그 프레스 하듯이 아까 밀듯이 밀고 천천히 밀고 천천히 하는 이런 리듬. 자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팔 더 확 잡아당기고 더 높이. 그렇지. 여섯. 아까 너무 쉬웠는데. 천천히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뒤로 뒤로 몸 뒤로 세 개만 더.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천천히 통제하면서 두 개 채우죠. 두 개 채우죠. 마지막 그렇지. 자 레그 텐션 20개 하는 거 저도 처음 봤어요. 자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의 조합, 이 컴파운딩 세트 느낌이 어떠셨는지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타들어가. 제가 괜히 많이 시킨 것 같아요. 힘들 원래 앉으세요. 원래 그 이게 저도 예전에 이렇게 다리 운동하고 누가 옆에 말 시키면 막 화나. 근데 그 팬심에 뭐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좋아하는 팬이야. 그러면 사진 찍고 싶잖아요. 그래서 레그 스텐션 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저 김주선 선수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러고 바로 네, 미소를 지어야 되는 게 바로 프로 선수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자 느낌이 어떠셨는지. 확실히 대퇴사두에 걸리는 느낌이나 이게 네. 하나만 공부하고 진행했을 때보다 그렇죠. 훨씬 더 타들어가는 느낌이나 근육의 잡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컴파운딩의 조합을 만들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거. 하나는 투 조인트, 하나는 원 조인트. 근데 투 조인트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건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뭐 핵스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레그프레스 해봐. 그럼 그게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컴파운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의 어떤 컴파운드의 어떤 그 조합법은 복합세트라고 그러죠. 컴파운드법. 하나는 양증가 운동, 하나는 분리운동,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는 두손운동, 하나는 한손운동.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 그게 컴파운드, 복합세트가 된다. 그래서 다리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레그프레스, 레그스텐션 또는 뭐 핵스쿼트, 레그스텐션 이렇게 하고 스쿼팅을 들어간다. 그러면 트라이세트 안 되지. 오히려 그거는 너무 체력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보면 아까 왜 더 이상 하나를 반복할 수 없는 실패 지점이란 말을 했잖아. 근데 그거를 매번 반복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벤치프레스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8, 9, 그 다음에 이야 성공했어요. 그러면 가슴이 지치는 거야? 몸이 지치는 거야? 몸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슴을 지치게끔 하는 마지막 반복이 불가능한 실패 지점을 말하는 건데 온몸이 힘든 그 왜 실패 있잖아요. 실패 그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세트를 진행하면 체력 고갈이 발생되는 거지 체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너무 지나치게 뭐 이런 그 하지 말고 그냥 8, 9, 10 이거면 끝내란 말이야. 거기서 더 이상 뭐 근데 왜 야 보조 좀 해줘 그래가지고 막 바들바들 부들부들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해당 근육 부위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몸이 지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다음번 진행되는 훈련 종목 또는 훈련 루틴에 좀 이상이 생기죠. 그런 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